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내용이 길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왕자 속에 나타난 소통의 장벽,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는데,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는 또한 오해를 낳는 원천이었다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The source of misunderstandings, 오해의 원천, 즉 언어, language as a barrier in the little prince, 이런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여기 이렇게 닉 네잣라는 분의 수필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글을 적절히 옮겼습니다. 여기 어린 왕자랑 사막의 여우가 있습니다. 둘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가슴속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뭐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둘이 앉아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요. 자, 여기 One of the elements which almost all the contemporary writers obsessed with 이만큼이 좋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 거의 모든 현대 작가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골몰이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언어의 기능이다. 그런데, 즉, it is better to be said, barrier of language. 언어의 기능, 언어의 역할. 이건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것은 차라리 언어의 장벽,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일컬어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장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Language instead of being a device communication. 언어란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 대신에 소통의 도구이기는커녕 언어는 변모되어 혼란스럽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다. 혼란을 낳는, 서로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대신에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혼란, 그리고 오해를 낳는다. 다음 에세이에서, 즉, 보기들이 나오는데, Little Prince,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러한 보기의 예문들이, 즉, 안톤 드 생테쥐페리에 의한 이 어린 왕자의 예문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가 왜 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불통의 원인인지, 소통의 장벽인지를 분명히 밝혀줄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행성에서 온. 근데 그 소년은 결코 물어서 아는 법이 없습니다. 뭘 알고 싶어서 묻는 법이 없단 얘기예요. 그는 답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왕자는 청중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6개의 다른 행성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 지구만 빼놓고, 지구는 이제 처음 온 거죠. 그는 한 송이 꽃을 자기 자신의 작은 행성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성에 두고 온이 하나의 꽃, 한 송이 꽃, 그 꽃으로부터 그는 멀리 피해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 왕자는 자기의 여정, 그 기나긴 6개의 행성을 거쳐왔던 자기의 여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For a pilot, 사막에서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From the beginning, understanding the prince. 이 처음서부터, 잘못 쓰였네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처음서부터 이 왕자를 이해한다는 일은 파일럿, 그 조종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later on. 그러나 계속 상황이 전개되어 흘러가면서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 그들의 언어들은 하나가 되어갑니다. 외계에서 온 소년과 지구의 비행조종사가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언어 소통이 이루어졌을까요? The first time, the prince directly refers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words. 이만큼이 주어예요. 여기 처음에 그 어린 왕자가 직접적으로 이 단어들의 오해라고 언급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가 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점입니다. 처음으로 어린 왕자가 단어들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해를 낳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합니다. I should never have listened to her. 나는 결코 그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어린 왕자는 자기의 심경을 비행 조종사인 나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은 말이야 누구든지 should never listen to the flowers. 꽃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 One should simply look at them. 그저 사람은 look at them. 꽃들을 바라보고 단순히 그리고 그들의 향기를 들이마시기만 하면 돼. 굳이 꽃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낳는 아주 멋진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꽃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사연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저 꽃의 향기를 즐기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시선, 후각, 시각이랑 후각, 그 감각이 주는 쾌락, 이것만을 즐기면 되지 꽃의 사연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건데 이 어린 왕자가 처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He's regretting why he listened to her. 어린 왕자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 꽃, 자기 행성에 두고 온 그 장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고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진심이 아니었는데 What she said, 자기가 말한 내용에 본심이 아니었는데 Though she was pretending of being harsh, 좀 harsh, 세게 나가는 거죠. 심하게 구는 것, 모질게 구는 것. 모질게 구는 척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말한 내용이 진심은 결코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구인의 사랑, 여러 사람의 관계, 특히 남녀관계에서 어떤 말을 했지만 그게 가슴속의 이야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 그런데 The rose's beauty and smell. 그 장미가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향기는 충분히 진실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녀에 관한, 그 장미에 관한. 장미는 이미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향기로 그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행성을 향기로 은은하게 퍼지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어린 왕자 그러니까 그 장미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참된 언어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녀가 한 입으로 나온 그런 언어들 감정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장미의 참된 언어를 왜곡하게 됐다는 거죠. 그 참된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나온 언어는 문제가 있다라고 작품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 돼요. She had disappointed him by her act. 그녀는 장미는 실질적으로 어린 왕자를 실망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By her act. 그녀의 연기에 의해서
즉 가장된 행위인 거죠. 안 그런데도 그런 척 뭐를 해달라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사실 이 액츠는 가식적인 언변이었던 거죠. 그거에 의해서 그를 실망시킨, 어린왕자를 실망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미가 어린왕자를 가지고 어린왕자에게 대했던 꾸준한 그 아름다움, 향기, 이거면 충분히 장미의 본심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걸 도외시하고 그 장미의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과장될 수도 있는 언어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오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The pilot also knows. 그 비행 조종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What he means. 어린 왕자가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 자신도 is tired of explaining a thing over and over again.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실증이 나 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그래서 by explaining,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설명함으로써 nothing becomes vivid. 그 어떠한 것도 분명히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을 더 오히려 어렵게, 곤혹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grown-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for themselves. 어른들은, 이른바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결코 이해하는 법이 없어. 그 뭐든지 간에 말이야. 자기들 스스로. It is tiresome.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야. For children, 아이들이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항상, 그것도 영원히 말이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어른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피곤하고 지겨운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어른들이 왜 도대체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어른은 이미 카프카의 변신처럼 괴물로 변해버린 존재인 겁니다. 동심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숫자와 양으로 계산해요. 너 돈 얼마 벌어? 너 재산이 얼마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물신을 숭배하게 되면서 색안경을 끼고 흑백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심을 잃어버려서 순수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이고 쓸데없는 일이겠고 언어 장벽인 거죠. 그 자체가. 결국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겨우 이해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One of the most beautiful games of the language. 가장 아름다운 게임 중에 하나, 언어가 주는 이것은 바로 Snake and the Prince, 뱀과 왕자, 어린 왕자 사이에 있던 그런 대화입니다. 뱀은 talks in riddles, 수수께끼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amazing,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What he means,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 뱀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마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나오는 뱀처럼 영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뱀하고는 좀 다른 존재인 거죠. He says among people.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야, 사람들끼리 섞여 있으면 one feels lonely.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함을 느껴. 이 one은 개체화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Everyone. 누구든지 고독감을 느끼지. 어느 누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That is painful.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야. 직접 옮기면 It is also lonely among men. 자, 외로운 일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지. 라고 뱀이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군중. 언어가 있어도 서로의 참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이기심을,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해코자 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언어라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는 거죠. He makes enigmas, plays with the words. 그
뱀은 수께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말장난, 언어수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the same words, 그 똑같은 단어를 활용하여 changes the position of power, 그 권력의 위치, 권력의 위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You are a funny animal, he said at last. 너는 재밌는 짐승이로구나. 어린 왕자가 드디어 뱀에게 말을 했어요. You are no thicker than a finger. 너는 고작 손가락 정도 두께밖에 안 하는데 말이야. 그러나 I am more powerful than the finger of a king.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야. 그러나 나는 더 힘이 세단다.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더 세단다. 라고 뱀이 말을 했습니다. Even small children can feel his intention. 자,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뱀이 하는 여기 his intention,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painful, 고통스럽고 mesmerizing, 최면으로 이끄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어린아이들조차 바로 그의 의사를 이끌, 그의 의도, 그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Everyone knows she is going to return the little prince to his planet.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She is going to return the little prince to his planet. 이때, 자, 여기 뱀을 또 she라고 해놨네요. 여기서 히로 할게요. 여기 뱀이 그 어린 왕자를 갖다가 자기의 행성,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자기의 행성으로 돌려보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I can carry you farther than any ship could take you, said the snake. 나는 어린 왕자 너를 더 멀리 보내줄 수 있어. 다른 어떤 ship, 배나 함선, 우주선 따위가 너를 데려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보내줄 수 있어. said the snake. 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omever I touch, 내가 건드리는 애는 누구든지. 여기 건드린다는 얘기는 뱀이 건드리는 방식은 입으로 무는 거죠. 독뱀이니까. 내가 내 입으로, 독뱀으로, 나의 독으로 닿는, 내 독이 닿는 존재는 누구든지 send back to the earth, 흙으로 되돌려 보낸다. From whence he came, 바로 그가 왔던 곳인 흙으로, 땅으로 되돌려 보내지. 누구든지 내가 물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snake spoke again. 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You are innocent and true. 어린 왕자, 너는 innocent. 정말로 순진무구하고 참되구나. 그리고 너는 come from a star. 너는 하나의 별, the earth, 지구가 아닌 너는 다른 어떤 별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뱀이 어린 왕자를 물게 되면 어린 왕자는 지구의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행성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차원 이동을 하듯이 되게 신비스러운 그런 생명체들의 대화인 겁니다. The last thing he says is that he's the key, the answer of everything, the truth.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 그 뱀이 말한 마지막 내용, 그리고 그게 핵심인데 바로 모든 것의 핵심이기도 한 그건 다름 아닌 진실입니다. But why do you always speak in riddles? I solve them all, said the truth.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뱀, 너는 왜 항상 말을 하면 다 수수께끼니? 수수께끼 형태로 말을 해? I solve them all. 나는 그 수수께끼들을 모두 내가 해결한단다. 수수께끼를 다 풀어낸단다. 라고 또 이렇게 뱀이 답변을 했습니다. Later on the fox teaches him a new thing.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 이후로 여우는 이제 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우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우가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새로운 것 한 가지를. 그는 asks to be tamed, 길들여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알려줘요. 길들인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방법을. 그러나 he asks for a favor, 그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우가 부탁을 해요. 어린 왕자에게. Not to talk, 말하지 말아달라고.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즉 언어의 장벽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에. He asks him to sit further. Nothing to hear. Nothing to say. 그 여우는, 사막의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To sit further. 약간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줄 것을. Nothing to hear.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Without a word.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that it is the best way.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To tame someone. 누군가를 길들이기. 누군가를 길들일 수 있는. 여기 길들인다는 얘기는 너무 속되고요. 사실은 be friends with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서로 친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정 거리를 두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 자,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Language is the source of misunderstandings. 언어란 오해의 장벽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어만 달라라고 사막의 여우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At the end, 드디어 끝무렵에 왕자가 want to say his farewell. 그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싶어 할 때 그 어린 왕자는 드러냅니다. What he has learned. 그가 여우로부터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his secret. 바로 여우로부터 배웠던 내용. 즉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here is my secret. 여기 나의 비밀이 있어. 내 비밀을 말해줄게. It is very simple. 그 비밀은 매우 간단해. One sees well only with the heart. 누구든지 생명체란 말이야. 누구든지 더 잘 바라볼 수 있어. 마음으로, 심장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누구든지 제대로 볼 수가 있어. Essential, 본질적인 것, 순수한 것, 핵심적인 것,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두 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즉 사람의 눈,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소중한 것은 가슴으로 바라봐야 된다. Nothing can be better understood.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더 잘 이해가 될 수는 없단다. Till one shuts his mouth and watches through his heart. 사람이 입을 닥치고 가슴을 통해 바라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더 잘 이해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바로 입을 닫고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자, 언어가 이렇게 위험한 도구라는 겁니다. The eyes are blind to truth. 눈, 그렇게 눈들을 좋아하는데 과학자들, 경험론자들, 기타 등등 의심 많은 사람들. 이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The truth,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 진실을 식별할 수 없다. 두 눈은 진실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욕망에 휩싸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To the essence of the things, 즉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의 외양, 껍질 이런 정도지 그 사물의 속내, 사물의 본질, 에센스, 정수, 순수, 본질,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것은 두 눈이 식별할 수 없다. That is why, 그러한 이유로 the pilot은, 조종사는 그 어린 왕,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Look up at the sky,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그리고 asks 또 요청합니다. Whether the sheep has eaten the flower or no. 그 양이 그 꽃을 다 먹어 치웠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묻습니다. 묻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If one looks at the sky with a heart, 만약 누군가가 하늘을 쳐다본다면,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그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아마도 the flower, 그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In an unknown planet, 이름 없는
행성 안에 있는 그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바로, 그러니 그 답변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린 왕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언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작품 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담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맥락이.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서사적 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속으로 어린 왕자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